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 주 강의는 허탈하긴 한데 한 시간이 훨씬 넘게 한참 떠들었는데 강의를 또 파일이 엉망이 돼서 녹화가 전혀 안 돼가지고 다시 찍으려니까 너무 허탈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해야지 어떡합니까? 또 참. 자, 이번 주 강의는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서 식물의 신호 전달이라는 내용인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걸 아까 이미 다 써놓은 건데 그래서 다시 쓸 필요 없이 10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이줌 화상회의 세션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시간을 그때 안 적었구나. 10월 26일 날 오후 2시가 되겠죠. 2시가 저희 원래 수업 시간이니까 2시에서 4시 정도까지 오후에 줌 화상회의 통해서 이 오픈북 시스템으로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이 녹화가 올라갈 때쯤이면 이 캠퍼스에도 공지사항을 아마 올리게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세한 이제 접속, 어떻게 이줌 세션에 접속하는지, 아이디와 비번 같은 것도 이제 올려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래서 그것은 일요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24일 날 제가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줌에서 일종의 화상회의를 해서 수업 이제 시험에 관한 질의응답 뭐 시험 내용에 관해서 그동안에 이제 시험 범위에 관한 강의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 그 다음에 일종의 예비 소집 같은 형식으로서 시험에 보기 위한 줌 세션에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시험지 제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험 보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 다음에 사실은 좀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학기 시작한 지 처음으로 우리는 진작에 이런 시간을 사실 가졌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늦게나마라도 시험 전에 한번 시험 준비 질의응답을 빙자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고 일종의 화상을 통한 대면으로 인사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시험 범위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올리는 강의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방대한데, 이번 이 장이. 그래서 이것을 아마 다 끝까지 하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렉처, 그러니까 6로 올라가게 되겠죠? 렉처 6의 1, 6의 2, 보통 6의 1에 6의 2 정도까지 끝나게 되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하다가 보면 아직도 내가 힘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으나 6의 3까지도 만약에 된다면 6의 3까지 해서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강의 자료로서 올리게 되는 강의 요약 아요참 식물 신호 전달에 관한 강의 요약을 전부 다는 끝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후반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또는 세균들에 의해 대응하는 식물의 신호 전달 파트 역시 꽤 방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커버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냥 공부를 자습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오늘 강의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오늘 볼 것이 이제 환경과 식물의 발달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 식물 신호 전달 원래 이제
원서의 제목은 Response to Internal and External Sign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주로 이제 바깥의 External Signal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식물들이 항상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감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식물로서 살아갈 자격을 아마 더 박탈을 당하게 돼서 더 이상 그의 후손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겠죠. 적응을 못하게 되니까 환경에. 그다음에 또 세포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뭐 일종의 대사작용에 관해서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다 상황 항상 감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식물체 안에 또는 식물체 밖에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어 제목은 그냥 단순하게 식물 신호 전달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한 반응이 일종의 신호 전달이라는 과정으로, 우리가 신호 전달이라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수건 돌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감지를 해서, 보통 그러한 신호들은 일종의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런 수용체가, 어떤 특별한 수용체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신호를 리간드의 형식으로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환경 조건에 의해서 식물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식물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신호 전달을 하게 되어서 식물의 어떤 생장을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두로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던진 것이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거짓된 거 없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영어로 원래 Green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국말 그대로 바꿔치기 한 것인데, 과격한 어떤 혁명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작물의 생산성 자체를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키게 된 하나의 기술적인 개혁 또는 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품종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이루어졌는데, 이 저변에는 이런 새로운 품종들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식물의 특정한 호르몬이 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 그런 작물의 생장 특성을 이 호르몬이 관장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색 혁명이 그러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가로 인해서 사실은 인류의 기아가 해소되는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정치 경제적인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아직도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때 당시 이 녹색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새로운 품종들이 작물에 도입이 되기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기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제 소개가 이 강의 내용 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런 문구가 이 교과서 이번 챕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에 나와 있던 이 할아버지, 이분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고인이 되셨으나, 노먼 볼락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녹색 혁명을 이끈 일종의 선두주자로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이 아마 밀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고, 여기서 그 녹색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밀품종을 개발한 일종의 그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품종이 벼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특별하냐면, 그 기존에 그 이전에 그런 품종에 비해서 그 생장의 특성상,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semi dwarf라고, 반 난장이라는 얘기죠. 이 형태가 그렇습니다. 보통 작물의 경우는 키가 클수록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의 벼가 됐든 밀이 되었든, 옥수수의 경우는 사실 좀 전반적으로 매우 큰 키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옥수수 재배 못해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옥수수 꽃을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교배를 이렇게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키가 도저히 닿지 않을 정도로 큰 키로 올라가게 되는데, 물론 한국에서 덜어 보게 되는 옥수수들은 키들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 영화 같은 데서 주로 보는 이 옥수수 밭,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엄청 크잖아요. 친구들이. 하지만 이제 밀이나 쌀, 저 벼, 보리 같은 이런 품종들은 좀 약간 키가 작아야, 적당히 좀 작아줘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작은 품종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생리학적인, 분자 생리학적인 이유가 사실 이분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가 이제 나중에 나올 것이고, 생장과 발달된 이제 식물의 고유한 특성을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생식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유성생식을 하는 식물로서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종자식물의 특히 종자식물 중에서도 우리는 이 꽃을 피우게 되면 현화식물에 대해서 그들의 생식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생식할 때 수정을 통해서 생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자가 생겨났죠. 종자. 그건 잎이죠. 이제 종자가 발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발화를 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생식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고 도는 사이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체를 만들고 말이에요. 이 종자에서 발화를 해서, 발화를 한 후에 이제 성체가 자라나서 새로운 개체가 계속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종자에서 발화를 하는 요 과정과 여기서 환경 조건이, 꽃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디폴트로 발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환경 조건이 딱 맞으면 그 환경 조건을 딱 감지를 해서 이제 씨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발화를 한 다음에 배우체를 형성하고, 그다음 꽃을 꽃그 배우체 형성하기 전에 꽃을 피우는 것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꽃을 피우는 것도 이제 환경 조건이, 넌 이제 꽃을 피워라 하고 지시를 해주면, 뭐 지시가 아니라 일종의 참고 사항이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꽃이 피어지고, 거기서 배우체들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수정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동물과 좀 특이한 점들을 지난 시간에서 또 봤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몇 개를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뭐 대충 들으면 아는 것이고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첫 번째, 이제 분열 조직이라는 점이 동물과 좀 특이적으로 대비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분열 조직은 일종의 이제 식물 영어로 메리스템이라고 해서, 이 동물의 경우는 줄기세포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동물에게 있어서는 이 줄기세포가 어떤 특정한 발달 과정의 어떤 특정 기간에만 활성화가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활성을 최소한 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잠복해 있거나 아예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거나 뭐 그러한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적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물에서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를 슬쩍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연유로 이것을 이제 소위 포스트 엠브리오닉 올겐 디포메이션, 무슨 얘기야? 포스트 엠브리오닉, 그것을 그냥 후 배가 발생한 후라는 얘기죠. 동물의 경우는 이미 배가 발생하는 그 단계에서 이미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질지를 이미 확실하게 결정을 한 후에 그 뒤로 번복이 되지 않고 그 후에 나중에 가서 취소 취소 나 이거 다시 이렇게 할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러한 것이 없이 아무 때나 새롭게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만들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안 될까 하고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거쳐서 새로운 기관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분열 조직이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자등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배분을 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햇빛, 물과 양분의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잎과 뿌리 같은 것을 발달을 이제 거기에 맞게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뭐 특히 이것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이제 한국말 그냥 하자. 이동 문제가죠. 이동 불가. 식물은 이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 맞지 않아서, 야, 여기 살아보니까 여기 정말 아주 열악한 곳이네. 딴 데로 옮겨서 살자라고 동물처럼.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식물로서 아까 언급했듯이 생존을 할 권리가 박탈이 되는데 이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장과 발달을 조절을 할때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 조절하는 인자를 크게 두 가지로, 이 신호가 감지가 신호를 환경 조건을 감지를 할수 있는 어떤 형태로의 신호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가장 쉽게 지난 시간에 봤던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같은 것들을 식물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색광과 근적외광의 차이를 감지를 할수 있는 특별한 뭐가 있었죠? 광수용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신호가 있으면 신호와 시그널과 그것을 감지를 할수 있는 리셉터, 수용체의 관계가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포막에 보통 이런 수용체가 있으면 여기에 맞게 어떤 신호가 이렇게 와서 찰가닥 붙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기화로 보통 흔하게 이것을 흔히 자주 저는 개인적으로 수건 돌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신호를 받았어. 그럼 그 신호를 그 밑에 있는 하부, 나의 이 신호를 전달시키는 과정에 연류가 되어 있는 나의 조직원에게
에게 이것을 전달을 합니다. 이런 신호 전달 과정. 이것을 전체적인 이 과정을 신호 전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이핵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핵 안에 있는 유전자의 전달이 이것이 이렇게 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전사, 유전자의 발현이죠. 전사 조절이 되고, 그래서 특별한 단백질이 여기서 결과로 만들어지고 하는 식으로, 그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효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조적인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실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핵 안으로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원래 기존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효소나 어떤 또 다른 단백질들의 활성을 조절을 함으로써, 그만해라, 이제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하고 딱 억제를 시킬 수도 있고, 자자자자, 너 내가 네 스위치 올려줄게 하고 스위치를 탁 켜서 그 이제 휴면 상태에 있던 어떤 단백질이 활성화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 여기서 또한 가지는 이 수용체가 여기는 세포막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으나, 반드시 그러한 신호를 받는 수용체가 세포막에 존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떠한 수용체는 세포막에 존재하지 않고 세포 안에, 세포질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신호를 받아서 같은 환경, 이제 같은 그런 신호 전달 과정을 수행을 하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들이 세포막에 있는 이유는 그들이 특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 신호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호를 받기 위해서 포도당을 감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포도당으로서 세포 밖에 있는 주변 환경에 그 먹이, 영양분 섭취 가능, 척도를 내가 가늠을 할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수행해주는 수용체는 포도당을 결합을 해야 되니까, 포도당은 세포막으로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마중 나가, 못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 못 들어온다는데 밖에서 마중 나가서 피켓 들고 있어야지, 포도당하고 공항에서 영접하듯이. 그러나 그것을 세포막으로 충분히 뚫고 들어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신호들, 빛 신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세포막 마음대로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세포 밖에 나가서 깃발 들고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그런 신호들은 아마도 세포질 안에 있어도 충분할 것이고 하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 관점에서 식물의 발달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발달 과정을 시작을 할때이 종자가 발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식물에 있어서는 동물과는 특이적인 점이 이 종자, 시드가 dormancy라는 특징을 디폴트로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이 씨는 잠자는 백설공주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경우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판타스틱할까. 사람이 태아가 태어났을 때 그냥 곧바로 태어나서 막 일상생활을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보호가 된 코팅 안에, 코팅이 된 어떤 캡슐 안에 사람이 들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한다면, 그래가지고 그 각자의 개인이, 태아가 자기가 입맛에 맞게, 나 이제 태어나고 싶어, 내가 이거를 집어보니까 내 사주팔자가 오늘 태어나는 것이 가장 길일이야 하고 그때 태어나는 것을 정할 수 있다든가, 또는 아, 나는 좀더 있다가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 태어나고 싶어, 드론이 막 세상을 사람을 싣고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싶어, 코로나 백신이 완전히 전 세계에 일어나서 코로나를 퇴치하기 전까지 태어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그때가 돼서,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식물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식물은 그게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식물 배가 종자 내에서 딱 형성이 되면, 일단 거기서 디폴트로 일종의 휴면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시적인 활동정지 상태입니다. 얼마나 활동정지? 길게는 한 500년까지도, 현재 기록으로서 내가 알기로는 500년 정도 동안 그런 휴면 상태에 있던 종자가 갑자기 발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적도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가짜뉴스가 아니길 바라요. 여기저기 들은 게 사실은 어떤 경우는 가짜뉴스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들이 탁 발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일단 미라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가장 모든 어떤 것을 보존을 잘 하려면 말려야 돼, 잘. 근데 말리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조직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 말려야 되지. 그러면 그대로 잘 원 상태로 보존이 가능, 오랜 기간 동안 가능하다가 다시 이것을 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물을 잘 흡수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수분, 그것을 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일단은 이 종자 껍질을 아주 잘 단단하게 잘 만들면서 이 껍질 안으로 우리 과일 먹다 보면은 씨가 어떤 재질이 있는지 잘 알잖아요. 씨 잘 안 씹어지죠. 바깥에 씨들이 워낙 전부 이렇게 매끈매끈하면서도 단단한 어떤 이 보호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수분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놔두면 이제 산소조차도 이 안으로 막 이제 투과가, 산소가 문제예요. 산소가, 산소는 노화를,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 음성도가 꽤 세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있는 것을, 꼴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야만 직성에 풀리는 아주 욕심 많은 친구들이라서 다른 여러 가지 구조들을, 고분자 구조들을 막 파괴를 시키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늙는 거죠. 이 산소라는 것이 참 그래서 아이러니해서 모든 생명체들에 있어서 산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면서도 생명 유지에, 또한 동시에 산소 때문에 늙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생 참 묘해요. 애매모호.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단 종자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휴면이 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냐? 지금 방금 언급한 이 단단한 종자 껍질이 그것을 외부에서 수분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산소까지도 차단하면서 이렇게 잘 보존이 되게 돼 있게 되니까, 일단 기계적으로도 이것을 제한을, 물리적인 제한이 그것에 의해서 수행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내부에서, 그 종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화학적으로 대부분 많은 경우에 효소의 산물 또는 효소 자체가 발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억지로, 능동적으로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기전이 감히 까불고 있어. 하지마 하고 모든 것을 억제.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호르몬이, 사실 식물 호르몬이 있습니다. 나중에 곧 보게 되겠지만, 목소리가 갈리냐. 자, 그래서 그럼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어둠 속에 놔두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빛을 처리하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휴면이 풀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이 지난 시간에 봤던 춘화 처리, 버널라이제이션과 비슷한 맥락의 어떤 생리 현상으로서 식물에게 있어서 내가 발화하기 전에 이미 어떤 땅 속에 던져져서 그 땅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지냈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시켜서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기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면의 이점은 뭐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인데, 요 환경이 어려울 이런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는
숨 죽이고 가만히 버텨라 하고 행인되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환경이 좋은 시절이 있고 시절이 오면 이제 드디어 자 나도 세상에 나가자라는 이 점. 이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진화적인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종자 식물들이 이러한 휴면 상태를 진화를 하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휴면을 할 때에 휴면이 깨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휴면 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breaking dormancy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흔히 그런 휴면 타파 과정 중에 많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요 씨의 껍질 종피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기계적으로 훨씬 약해 흐물흐물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이게 소화기관을 거치는 동안에 흐물흐물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과일을 동물이 섭취를 한다.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얘기는 식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인데, 식물들은 이것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일에 눈이 어두워서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위에서 씨는 위와 장을 소화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쳐가는 기간 동안에 특히 이뭐 위에서는 강한 산에 의해서 또는 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종피들의 구조가 슬슬슬슬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뚫고 나오는 야들야들한 요이 시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싹이 그것을 뚫고 나가는데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어둠, 빛이 차단된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도 많은 경우에 욕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 나땅 속에서 어느 정도 지냈어, 이제.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났으니까 나 나가도 돼라는 일종의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화를 해요. 발화를 하는데 가장 수반이 당연히 처음에 돼야 되는 것은 물을 쫙 빨아들여 줘야 되죠. 물기를 쫙 빼고 완전히 건조를 한 상태이니까 이제 다시, 원래 우리의 세포는 최소한 5, 60%가 물로 채워져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물을 다시 쭉쭉쭉쭉 빨아들여서 원 상태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원래 물을 전혀 방수 코팅이 되어 있던 그 종피 자체가 투과성이 훨씬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쫙 외부에서 흡수를 한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는 새로운 이제 잠자고 있던 숲속의 공주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들이 활성이, 그다음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유전자 발현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새로운 효소들도 만들어주고, 그들은 전부 이제 발화를 후에 여러 가지 대사 작용에 필요한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이, 기능에 필요한 효소들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덕택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대사들이 증가하는 등의 모든 것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거 다돈 들어가는 짓이죠. 돈. 생명체에 있어서 돈이란 뭐죠? 에너지라는 얘기죠. 이 에너지 다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얘기죠. 그 에너지를 보통 식물 같으면, 식물의 경우는 그 에너지는 원래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서 수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막 자라는 싹이 지금 광합성을 어떻게 해? 너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 하면서 독립심을 키워주기로 작정한 식물들은 이 지구상에 지금 전부 존재하지 않죠. 다 멸종이 됐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네가 클 때까지는 내가 도와주마라는, 그 도움의 일환으로서 떡잎이라는 것을 사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떡잎. 또는 이제 모노콧의 경우, 외떡잎 식물의 경우는 이제 특히 배젖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젖, 엔도스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중심세포에서 중복수정을 통해서 이 중심세포조차도 두 개의 극핵을 가지고 있는 이 2배체, 일종의 2배체인 중심세포가 하나의 정자와 수정하면 3배체가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배체 배조세포는 사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나를 밟고 가라 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완전히 에너지원으로 나를 파괴해서 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라 라고 이제 자청을 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조세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많은 양의 녹말이잖아요. 곡식들의 이 나다리는 씨라고 하지만 씨의 그 배는 아주 작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것을 쌀 눈이라고 하잖아요. 쌀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 밑에 이렇게 쌀 눈이 있잖아요. 쌀 눈. 이것이 쌀의 배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쌀 눈을 지나는 이 전부 이 부분은 바로 이 배젓입니다. 엔도스펌. 여기는 전부 무엇이 있느냐? 녹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자라는 쌍목으라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이 녹말을 우리가 가져다가 무자비하게 먹어 치우는 것이죠. 아침밥, 점심밥 이렇게 해서 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저장된 양분을 떡잎 또는 이런 배젓에서 저장된 양분을 분해를 해 가지고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일단 네가 스스로 네 날개를 펼쳐서 스스로 날수 있을 때까지 새로운 잎 광합성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트루 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발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뿌리가 먼저 나오게 돼요. 뿌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위에 지상부의 줄기 부분이 싹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 먼저 나오는 그 뿌리 그 이름이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레디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엠브리오닉 루트라는 얘기죠. 이것을 레디클, 엠브리오닉 루트라는 뜻에서 대뿌리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요 시기를 우리는 시드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시드링이 점점 지상부예요. 그러니까 지상부의 시드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요 과정이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은 조금 다릅니다. 외떡잎 식물의 경우는 딱 나갈 때 처음에 뭔가 보호를 해주는 구조인 이제 일종의 원통 파이프처럼 생긴 이것을 이제 콜리옵타일이라고 영어로 얘기해 콜리옵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콜리옵타일이라는 이것은 외떡잎 식물에만 볼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것을 자엽초라고 얘기하는데 중에 VIP를 모시는 선도 사이드카 정도라고 길을 안내하는 그래서 길 비켜라 물러가라 하면서 앞을 막 헤치고 나가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보호를 하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전까지의 어린 싹의 줄기가 어떤 기계적인 손상을 입거나 하는 것을 흙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엽초. 그래서 외떡잎 식물에서는 자엽초가 먼저 보호를 하면서 성장하는 줄기를 끌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임무교대해서 줄기가 그로부터 쑥 빠져나와서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그런 자엽초라는 것을 아직 탑재를 하지 못했어요. 좋은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쌍떡잎 식물이 외떡잎 식물보다 조금 진화적으로 일종의 발달된 그런 형태라고 얼핏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데 나만의 착각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사실은 쌍떡잎 식물이 먼저 생겨난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외떡잎 식물로 이렇게 새롭게 진화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올드 버전인 구형인 이 쌍떡잎 식물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 콜리옵타일 자엽초를 아직 진화해내지 못해서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떡잎이 이것을 대신해서
떡잎이 보호를 해주다가 그 떡잎 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호가 되면 떡잎이 먼저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새로운 줄기가 떡잎 위로 뚫고 나가는 시계로 이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물계를 곧 떠날 이 챕터가 마지막 식물계에 대한 섭렵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동물계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물 지겹게 참아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동물계를 떠나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진정 쌍떡잎 식물이란 아니 뭐야 진정 쌍떡잎 식물이라니 그러면 진정이 아닌 가짜 페이크 쌍떡잎 식물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일단 진정 쌍떡잎 식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쌍떡잎 식물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이거 역시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 이제 조금 그 감사하다는 표현에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나는 느껴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쌍떡잎 식물인데 진정 쌍떡잎 식물이야. 니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 진정 아닌 가라 쌍떡잎 식물은 무엇이냐라고 이상한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왜 진정이라는 진정을 뜻하는 유가 여기서 왜 붙었느냐 하면은 원래는 라떼 이즈 홀스는 이런 진정이 없이 그냥 쌍떡잎 외떡잎 형태적으로 떡잎이 두 개, 떡잎이 하나, 뭐, 이런 식의, 그냥 간단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제가 학부 식물학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진정 쌍떡잎 식물이라 이런 게툭 튀어나온 거죠.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그전에 그냥 형태학적으로 쌍떡잎, 외떡잎을 이렇게 구분을 해오다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공통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든 외떡잎 식물들은 절대 쌍떡잎 식물의 한 분파가 갈라져 나와서 나 이제부터 떡잎 하나 버리고 새롭게 진화하고 해서 외떡잎 식물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외떡잎 식물들은 계속 계통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족보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의 조상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 조상 하나로부터 모두 그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모든 쌍떡잎 식물들의 공통 조상을 찾아라라고 찾았어. 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는. 모든 쌍떡잎 식물들은 공통 조상으로 묶을 수 없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라. 그러면 애들은 어떡하지? 떡잎이 두 개야 놔도 여기 붙여줘. 그런데 이제 규정상 예, 심정적으로는 붙여드리고는 싶으나 예, 공통조상에 포함이 안 되는데 고객님의 공통조상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 쌍둥이 식물이라는 것의 용어를 탄생시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공통조상으로 묶을 수 있는 모든 쌍떡잎 식물들은 진정 쌍떡잎 식물이라고 묶고, 그 나머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이, 근본도 모르는, 근본을 알수 없는 쌍떡잎 식물이, 예를 들어서,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식물들도 여기에 포함돼. 목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은행나무도 해당이 되고, 뭐, 그, 아보카도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쌍떡잎 식물 같은 같긴 한데 보니까 모든 게 그런데 공통조상을 찾을 수가 없는 우리 다른 쌍떡잎 식물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밖으로 내친 그러한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여기 지금 외떡잎 식물에 이제 콜리옵타일이 보이죠? 여기 자엽초가 요 자엽초가 지금 처음에 싹이 나갈 때는 요 자엽 초가 먼저 뚫고 나서 보호를 하다가 드디어 첫 first foliage leaf라고 해서 이것이 처음 첫 진정한 true leaf가 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발화하는 기간이 좀 경과가 되면 비로소 이미 다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되면 상황 정리 끝 보고 받으면
이제 진정한 EP가 쭉 삐져나오게 돼서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컷을 더 보면 콜리 오브 타일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뚫고 새롭게 이 모든 개체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쌍독립 식물의 경우에는 처음엔 요 떡잎, 카를리든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먼저 뚫고 나오다가 그 위로 이제 같은 외떡잎 식물과 같은 마찬가지로 뚫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런 형상을 이런 위치적인 관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식물 생장 조절을 신호 전달을 공부하기 위해서 식물 생장 조절에 관여를 하는 요 관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 두 요소. 하나는 광수용체이고, 광수용체, 다양한 종류의 광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핏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식물에 있어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물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신호 전달 과정을 수행을 해서 이것을 수행을, 진행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 호르몬, 과 광수용체들이 각각 따로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해서 각자의 나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식물 생장 조절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호르몬과 광수용체가 같이 공동 작업을 특히 많은 경우에 공동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패킹 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열이 분명한 것이죠. 위아래가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수용체가 먼저 어떤 특정한 주변 환경을 감지를 하고 자, 상황이 이러겠다. 그 신호를 이렇게 아래로 전달을 해주면 그 아래 신호를 받아서 전달시키는 과정 중에 호르몬이, 특정한 호르몬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나, 어떤 경우에는 상상을, 어떤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된 호르몬이 특정한 광수용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일을 벌이는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우 복잡하고 서로 간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간에 이 경계가 불분명해요. 식물에 있어서는 동물보다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 공부가 많이 더 수행이 돼서 더 많이 자세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임을 여기에 나의 연구 자체가 개인 연구 자체가 이곳에 이 분야에 연류가 돼 있는 일인으로서 사실은 조금 부끄러움도 느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물 생장은 환경 신호에서 영향을 다양한 환경 신호에서 영향을 물론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 신호에 대한 반응은 결국 이 호르몬과 광수용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된다. 뭐 뻔한 얘기고.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 신호 전달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 과정을 수행한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개입이 된 식물 호르몬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식물 호르몬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일단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호르몬은 동물에서와 마찬가지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이것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것이다라는 얘기는 직접 자기가 어떤 실제적인 생리 현상, 대사 조절을 직접 자기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중간적인 신호 전달만 해줄 뿐이고 하니까
나는 그다지 많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아주 작은 그 결과로서, 이것을 포함한, 식물의 유전자 발현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생리작용들을 조절을 하는, 조절자야, 일단. 식물 호르몬은 중심어가 조절자야. 무엇을 조절하느냐? 식물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또 어떤 특정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그것을 해주는 나의 정체는 화학 신호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경우와 조금 정의가 약간 달라진 것이, 동물의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그런 이제 특성을 동물에 비교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의 호르몬 정의를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첫 번째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동물의 경우는 호르몬 하나가 확실하게 나는 이것만, 한 놈만 팬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특별한 타겟과 그 역할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식물의 경우는 완전히 투잡, 쓰리잡, 포잡 막 뛰어, 식물 호르몬 하나가. 그래서 이 호르몬 하나가 복수의 조절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호르몬하고 일을 하는데 같이를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자 서로 다르게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 너도? 나도? 하고, 이게 서로 중복이 되는 영역이, 그런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의를 그렇게까지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물과 동물의 호르몬에 대한 비교를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잘 훨씬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동물의 호르몬은 일단 일반적으로 작은 물질들인데, 이 작은 물질이라는 데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작은 물질과 스테로이드들, 그 외에도 또, 물론 펩타이드도 작은 물질이긴 하나, 펩타이드라는 얘기는 아미노산 개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단백질의 펩타이드 얘기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덩치가 큰, 실제로 단백질 자체가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물의 경우는 일단 작은 유기화합물, 이것과 뭐 작은 물질, 동물의 경우처럼 작은 유기화합물들이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단백질도 또 있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단백질이 식물의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단백질이 식물 호르몬으로 작용하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교과서에서 지금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내가 맞지 않나. 나는 심정적으로 이런 오만에 빠져 있는데. 또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동물세포에서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수한 세포에서만, 아무나 못 만드는 거지. 어떤 특정한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이 확실하게 통제가 되어 있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포들의 뭉친 복합체를 우리는 분비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글랜드에서 분비샘 또는 분비선, 이러한 글랜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엔도크린, 내분비샘이라고 해서 엔도크린 글랜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무면허로 아무나 마구마구 이한 세포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지 멋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점. 이게 어떻게 호르몬이야? 라고, 동물의 호르몬을 확실하게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에 결부된 것으로서, 동물의 경우는 그러니까, 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물 세포에서는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쓰지 않아요. 셀프 금지 조항이 있어가지고서, 호르몬, 적어도 호르몬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멀리, 멀리 나가서 딴데 가서 표적세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일반적으로 꽤 멀어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해야 돼. 최소한. 혈관을 타서 이동을 해서 그 표적세포 조직들에 도달을 하면 이제 문똑똑 두드려서 누구야? 나야, 나. 그럼 너 웬일이야? 하면 이제 엄마가 그러는데 너뭐좀 하래? 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동물의 경우는 특정한 호르몬을 인식을 제대로 할수 있는 수용체가 표적세포에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다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뭔가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식물에서는 이거 역시 또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세포들이 그냥 여러 가지 식물, 다양한 식물 호르몬들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 역시 매우 특이적인,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동물의 호르몬은 다양하다는, 좋은 말로 다양하다는 얘기지, 이건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가지, 동물이 자랑하는, 식물도 이거 없지 하면서 자랑하는 바로 이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가 바로 이 호르몬의 모든 이 작용을 통제를, 상황 통제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식물의 경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화학적으로 알아서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라는 식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급을 했듯이, 식물에 이제, 여러 몇 가지 호르몬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호르몬들 전부 보면 최소한 여기 보여지는 호르몬들은 전부 단백질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유기화합물들이에요. 그래서 압사이식 애시드라고 하는 이거 또 흔히 AB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카복실릭 애시드 때문에 이것을 압사이식 애시드라고 표현을 하겠죠. 보면 이 그들의 활성들이 여기 보면 뭐 시드 도머시 종자의 휴면을 이들이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공을 닫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이 다양한 하나의 호르몬 특정한 식물 호르몬이 수행을 하는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외우려고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러분이 식물을 전공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다지 뭐 권장할 만한 사안이 못 됩니다. 처음에 입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더이 현명한 접근 방법은 일단 전체적인 어떤 특성만을 하나의 실루엣으로서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BA 하면 그냥 하지마 억제를 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ABA는 일반적으로. 뭔가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시드로, 종자의 휴면, 가만히 웅크리고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는 것을,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함부로 나설, 라고. 기공을 닫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뭄이 들었어. 지금 물이 부족 상태로 있는데 기공을 정신없이, 기공은 식물의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을 열어놓고, 오솔레 미오를 부르고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모든 수분이 증발돼 버리고 노래 부르다가 시들어서 죽게 되는 식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창문 안 닫아 하고 창문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 로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옥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해라 활성화. 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튼튼하게만 자라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고, 브라시노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이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역시 해라. 자, 잘하고 있어. 하는 긍정적인
이제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사이토카이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고 에틸렌 몸이 기체잖아요. 에틸렌 가스. 에틸렌 호르몬은 조금 그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역할을 생리적으로 하지마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또 지버렐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오옥신과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사이토카이닌과 같이 맥을 결을 같이 하는 그런 긍정적인 뭔가를 촉진을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 표인데, 다시 언급해서 이러한 것조차도 전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의 호르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면 좀더 자세한 기전을 먼저 확실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곁가지로 뭐딴거 없어?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채워두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이 호르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식물 호르몬만이 소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최소한 이거 외에 두 개는 더 식물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하나가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해서 SA라고 보통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요 호르몬 역시 저 식물의 호르몬에서 특히 식물의 방어 기전 이 감염을 시키는 식물을 감염시키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대비한 어떤 디펜스 기전을 유발을 시키는 호르몬으로서 알려져 있고, 근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게 이 장의 후반부에 가서 살리실릭 애시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호 전달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까지 섭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각자 자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는 스트리고락톤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스트리고락톤. 저 멀리서 기생식물들,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와 이제 또 공생작용을 하는 뭐 그런 걸할때 스트리고락톤이라는 물질을 식물이 방출을 한다든가, 또는 기생식물들은 스트리고락톤을 따라가지고서 이제 식물에 침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나시는지. 그거 역시 처음 요즘에 새롭게 식물로서 식물에서 새로운 호르몬으로서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스트리고락톤이라는 화학물질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호르몬 구실을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식물 생리학자들이. 그거 역시 요즘은 식물의 호르몬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공부 좀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식물 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광수용체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 광수용체에 대해서는 이제 또 역시 광수용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인데, 광수용체의 특징은 결국 특정 파장에 빛에 반응하는 어떤 색소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광수용체로서, 이미 우리는 광수용체에 대해서 약간 지난 시간에 이 개화 조절 과정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특히 식물에 있어서는 빛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빛은 결국 식물의 밥줄이잖아요. 그 밥줄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식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광수용체들이 처음에 이러한 식물 돌연변 저 신호 전달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를 처음 발견했던 것이, 그 발견을 이루는 데에는 사실 아랍도프시스 언급을 했죠. 식물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모델 개체로서 한국말로 애기장대라고 하는데, Arabidopsis thaliana라고 하는 요 식물을
연구를 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광수용체들 또 호르몬 역시들에 대한 신호 전달 과정의 이해를 확립을 사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다지 오래전 과거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 돌연변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뭐를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냐면 일단 내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광수용, 어떤 반응, 어떤 생리 반응, 어떤 생리적인 반응, 빛을, 특별한 빛을,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개화, 이 적색광과 근적의 광을 확실하게 그 비율을 인식을 하고서 제때 꽃을 피우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형, 야생형 표현형에서 벗어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뜬금없이 소닥보듯이 하는 그런 식물은 없을까? 라는 것을 먼저 하고서 그러한 돌연변이 식물을 내가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 돌연변이를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돌연변이를 발견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으로서 특정한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 표현형, 목표 형질. 이건 목적 형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형질을 그대로 발현해내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 결과로 발현해내는 그런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놀부놈처럼 일부러 제비다리를 꺾어가지고서 박을 좀 타보려고. 그래서 그것을 돌연변이를 만드는 방법은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EMS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에틸 메틸 무슨 설폭사이드라든가 하는 그것의 줄임말인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것을 처리하면 이 특정한 염기에 메틸기를 붙이거나 해서 그 염기가 결실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 DNA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양산해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무슨 감마선을 쬐는다든가 뭐 해서 기계적으로 이것을 어떤 특정 지역에 염색체를 물리적으로 깨지게 만든다든가 또는 염기 결실이 일어나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돌연변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화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사실 그렇게 하고 또는 유전자 삽입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제 세균 에그로박테리움이라고 제일에서 아그로 박테리 에그로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요 식물을 감염시키는 세균은 자기의 유전자를 어떤 일부분을 무작위로 식물의 염색체에다 삽입을 시켜버리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살짝 빌려와가지고서 아무데나 무작위로 이 유전자가 삽입이 되면 그 삽입된 지역에 유전자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삽입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의 기능이 망가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어떤 표현형이 갑자기 변할 테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또는 아그로박테리움 뿐만이 아니라도 그래서 트랜스포존이라고 해서 트랜스포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그냥 막 들쭉날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희한한 염기 서열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트랜스포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유전자 삽입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에그로박테리움을 사용하는 유전자 삽입이 훨씬 더 널리 사용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무작위로 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화학적인 방법이든 이런 유전자 삽입 등을 통한 방법이든 간에 골자는 그래서 무작위의 돌연변이를 양산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운이 좋으면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면 그러면 이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관심 신호 전달 경로에 이제 이상한 변형을 보이는 식물이 드디어 뚝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선발은 일단 됐어. 너구나. 그 다음이 훨씬 더 문제죠, 이제. 문제는 무엇이 너는 잘못됐는지. 그래서 넌 무엇이 잘못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너는 혼자 독약청청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정반대로 반응을 하니라고 취조실에 데려가서 물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물어서 이실직고 그 자백을 받아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나 찾아봐라,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잡금에 유전체 학의 시대라고 해서 전체 네 DNA 염기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버리는 게한달 이내로 가능한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돈을 써가지고서 그 가능한 요 시대에도 그것을 찾기라는 것은 정말 어디에 뭐가 잘못돼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어쨌든 해내요. 힘든 일이긴 하나 사람들은 그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돌연변이의 위치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위치를 딱 확인했을 때그 위치에 어떤 유전자가 있었다. 아, 그럼 네가 바로 원래는 네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네가 잘못돼서 지금 네가 많이 아프구나. 해서 그런 데서 이제 이런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런 것을 도련변을 찾아서 보니까 어떤 나의 어떤 특정 신호전달 반응에 어우 이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효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들 또는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그 호르몬에 의해서 신호 전달이 되는 그 과정에 연루가 돼 있는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나오는 거죠. 그런 유전자들이 있을 것이고 광수용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광수용체 자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신호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엮여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로 드러나게 돼서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살짝 요약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식물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에틸렌 아까 얘기했는데 에틸렌 가스 에틸렌을 이렇게 딱 에틸렌을 보통 치면은 원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히 콩나물 기를 때처럼 어둠 속에서 기를 때 이들이 쭉 콩나물처럼 쭉 길게 확장이 되거든요 길이가 근데 에틸렌을 치면 그것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반응이 싹 없어지는 거지 빛속 어둠 속에서도 그냥 똥똥하고 제대로 된 마치 어둠 속에 이들 놔두면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록색 식물은 아니라 어쨌든 누렇게 뜬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길이의 식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반응이 이게 일종의 야생형 표현형인데 이것을 수행을 하지 못하게는 돌연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량의 아라비옵시스 씨드를 전부 모아가지고서 여기에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을 발화시켰더니 여기 진짜 하나가 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여기 쫙 에틸렌을 처리하면 고만고만한 짧은 애들인데 갑자기 에틸렌을 쳤는데도 그냥 쭉 길게 하고 저 혼자 바로 예를 들어서 에틸렌 민감성이 상실된 인센시티브, 에틸렌 인센시티브한 돌연변이가 뚝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너 어디가 잘못됐니? 하고 염색체를 막 뒤적이는 거지. 그래서 다른 야생형과 비교해서 뭔가 서열이 잘못된 이 부분을 드디어 찾았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로 최소한 에틸렌에 대한 반응을 수행을 하는데 연류가 된 어떤 유전자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를 첫 세션으로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물 호르몬 중에서 첫 번째로 일단 지베렐린과 오옥신에 관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